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는 저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하고 같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한번 쫙다 풀고 난 뒤에 저하고 같이 풀면서 여러분이 맞는 것은 왜 여러분 생각과 저 생각이 같은지, 그 다음에 또 틀린 것은 여러분이 왜 이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다가 오답으로 틀리게 되었는지 하는 걸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죠? 그 깨끗한 책에서 저하고 같이 문제를 막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무조건 다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풀면은 계속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문제풀이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왜 이게 맞고 왜 이게 틀렸는지 저하고 같이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풀이에서는 첫째 전제 조건이, 그죠? 전제 조건이 먼저 문제를 푼다 하는 거죠.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이제 저하고 같이 먼저 문제를 푼다. 풀고 난 뒤에 이제 저하고 같이 문제를 푼다 하는 거. 여러분이 먼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먼저, 그죠? 먼저 문제를 푼다 하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죠? 요령에 있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첫째 여러분이 그죠? 또 전제가 하나 더 있는데 전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죠? 전제가 뭐냐면 그 요령은 문제를 푸는 요령은 여러분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론 전혀 안 하고 문제만 풀어갖고 시험 치겠다. 어떻게 해서 합격한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거. 불가능하다. 다른 시험은 모르겠지만 민법은 이론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절대로 시험에 합격하기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스템이다 하는 거. 무슨 템이다? 시스템. 이런 체계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어야 됩니다. 끊어라. 그제? 뭐 어떻게 해라? 끊어라.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여러분이 그죠? 딱 읽으면 바로 뭐 이게 어디에 있는 거다, 어떻게 뭘 묻는 거다 알수 있는데 보통 민법은 뭐두 줄, 세줄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온다는 거죠. 길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한 문장 같아도 주어가 보통 두개 내지 세 개가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럼 주어가 세 개가 들어 있으면 몇 문장이다? 세 문장이라는 거죠. 주어가 세개 들어있으면 몇 문장이다? 세 문장인데, 그게 그냥 형식상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합니다 해서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몇 문장이다? 세 문장인데, 여러분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세 개를 한꺼번에 다 생각한다 하면은 그 묻는, 지문의 답을 찾기가 힘들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끊어라. 끊는데, 때, 면, 경우,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일단 끊어라. 선생님 어디 끊어요? 끊기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끊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끊으면 거의 한 8, 90%는 여러분이 맞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잘 지켜 주시면 크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기출 문제 책이 민법은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에는 항상 단원 앞부 파트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 사례 예제, 대표 사례 예제라 해서 한몇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렵다. 어렵고 어디에 썼냐면
다른 시험에서 뭐 옛날에 사법시험이나 옛날에 사법시험이나 안 그러면 다른 여러분 그죠? 다른 자격시험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자격시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대표 사례 예제는 풀지 않아도 좋다. 왜? 괜히 풀었다가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거지. 왜냐면 이거 안다고 해서 제가 이거 안다고 해서 꼭 여러분이 뭐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결정적인 거는 많이 없다. 그래서 요 대표 사례는 안 풀어도 되고 굳이 근데 선생님 나는 조금 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어려운 걸 한번 다루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대표 사례 예제를 풀어도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선생 너는 그럼 대표 사례 안 풀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닙니다. 푸는데 간단하고 여러분 길고 복잡하지만 제가 풀 때는 또 간단하게 풉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요 대표 사례 예제를 크게 관심을 안 둬도 좋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럼 뭐를 관심을 두고 풀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최근 기출 문제. 최근 기출 문제. 그죠? 최근 기출 문제 요거를 여러분이 그죠? 반복해서 연습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한테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저희 바람이다 하는 거. 뭐를 많이 풀어라? 최근 기출 문제를 많이 여러분이 반복해서 풀면 시험장에 가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터득한 실력을 가지고 맞추면은 60점은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럼 총칙부터 한번 해보면 여러분 그 우리 민법 184페이지 그죠? 184페이지 그죠? 그 대표 사례 예제 이렇게 한번 보면 자 1번에 이제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인데 1, 2, 4, 5번은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3번이 틀렸는데 그럼 3번은 여러분 권리 변동에서 그죠? 우리 권리 변동에서 순위가 올라가는 거 강해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3번은 순위가 올라가는 거 강해지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은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고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 강해지는 거는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권리 변동할 때 뭐의 변경? 작용의 변경인데 1번에 3번 내용상의 변경이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것은 뭐 작용의 변경이다 하는 거. 그래서 1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맞다 하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것. 자,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하는 게 어느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근데 1번은 그죠? 1번은 뭐 불륜 관계 나오니까 103조 무효. 2번은 평생 동안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 1번은 불륜 관계 계속 그게 핵심 단어. 2번은 평생 동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것도 103조입니다. 1번 2번 전부 다 103조 그죠? 자, 3번은 국가기밀 범죄행위 이런 것도 103조 그죠? 그 다음 공무원이 돈하고 연결되면 이것도 103조 무효입니다. 그래서 1, 2, 3, 4는 전부 다 103조 무효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밀수자금 돈 차용하면 이거는 무효인데 자, 돈을 빌릴 때 이게 밀수자금으로 쓸 용도로 핵심 단어는 쓸 용도로 이겁니다. 그래서 5번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용도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자, 만약에 동기가 불법이다. 동기가 103조다 하면은 됐습니까? 자, 동기가 아무리 불법이라도 원칙은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누가? 단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은 이게 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동기, 자 그러면 돈을 빌리는데 도박 자금으로 쓴다, 쓸 걸로 돈을 빌리는데 상대방이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걸 돈 빌려주는 사람이 모르고 있다 하면 그대로 유효 됐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저 사람이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걸 알면서 빌려줬을 때는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는, 이번에 5번 포인트는 동기의 불법. 그래서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유효한 것일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는 몇 번이냐면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갑이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이전 등기해 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맹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자, 항상 문제 이런 길게 나왔을 때 다에서 일단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자, 요 이중매매죠. 갑을 갑병, 갑을 갑병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뭐 계약금, 중도금, 뭐 잔금을 받았든지 하고 난 뒤에 갑이 다시 등기 안 해주고 갑이 다시 병에게 이전했을 때 병은 유효하게 취득한다. 근데 제2매수인 병이 적극 가담해서 이전받으면은 103조 무효다. 그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항상 두 가지, 두 개로 생각해야 된다. 그죠? 단순한 이중매매는 갑을 갑병 됐습니까?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 체결하고 뭐 계약금 중도금 받고 다시 갑이 병에게 아직 등기 전에 다시 갑이 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하고 등기해줬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러나 병이 적극 가담하면은 무효. 그럼 병은 취득 못하고 을은 갑을 대위하여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갑을 갑병, 갑을 갑병.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러나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하면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고 을은 갑을 대위하여 찾아올 수 있다.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3번은 병이 적극 가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3번의 둘째 줄, 문제의 둘째 줄,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하면 103조 무효다. 맞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맞는 것은 다 봐야 됩니다. 틀린 것은 나머지 4개는 맞고 1개는 틀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것이 어렵냐 틀린 것이 어렵느냐 하면 옳은 것, 맞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치고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은 어려웠다 쉬웠다 분석할 때 무엇을 가지고 분석하느냐 하면은 틀린 게 많았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쉬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맞는 것이 많다 그러면은 이번 시험은 저번 시험에 비해서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다 보겠는데 지금 그럼 103조 무효인데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자, 병이 적극 가담했다 그럼 103조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1번은 무효고, 자, 2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2번은 왜 틀렸냐 하면은 이런 강행법규에 반하여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러분 103조하고 우리 저번에 강의할 때 그죠? 이론 강의 여러분 꼭 들은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론 강의한 걸 다시 못한다는 거죠. 자, 근데 103조 무효와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다르다. 103조 무효는 법에 규정이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 걸 103조 무효라고 그러고, 강행법규는 법에 규정이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강행법규의 법의 규정에 의한 무효가 아니라 법에 규정이 없고 무효가 해야 되는 것 전부 다 103조 무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는 강행법규에 반하여가 아니고 103조에 해당하여 또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여 무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고, 그 다음에 3번은 병은 소유권은 불법 원인 급여지만, 자,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해서 이전받았다 하면은 103조가 되었을 때, 자, 103조가 되었을 때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 무혐의도 불구하고 갑은 말소 청구 못한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인 갑을 대위하여 찾아올 수 있다. 을이 없다면 병이 갑은 못 찾아오고 결국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는데 여기는 을이 있기 때문에 을이 갑을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끼리는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병의 3번의 3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원인 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불법원인 급여로서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한데 여러분 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확실한 지식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3번과 4번의 지문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확실하냐 안 하냐 하는 게 드러나는데 아까 있죠. 요 갑과 병은 불법원 인급이기 때문에 갑이든 병이든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은 말소 청구 못한다. 그죠? 갑은 말소 청구 못한다 하면 맞고 갑은 말소 청구 못하지만 어른 갑을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하는가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른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어른 병에게 말소 이렇게 하면 특별한 말이 없이 어른 병에게 말소하면 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4번은 그죠? 4번은 뭐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냐면 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병에게 말소 이 말은 어른 직접 말소 이런 말입니다. 어른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4번에는 그냥 여러분 4번은 조심해요. 어른 병에게 말소하면 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 그래서 결국 맞는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하는 거. 어른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 등기 이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6페이지로 넘어가서 최근 기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최근 기출 문제로 들어가는데 자 최근 기출 문제는 여러분 한번 그 칠판에 있는 것처럼 여론에 있는 책을 전부 다 정하고 저희 PPT로 만들었는데 자 갑니다. 1번 자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인 것 하면 여러분 그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자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하면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 의체거 외우라 했습니다. 자 준법률행위는 의체거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뭐 승인 그죠? 뭐 무슨 통지 이런 말 그래서 관통성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준법률행위인 건 나면 무조건 최고와 거절 통지와 승인 그래서 요걸 어체거 관통성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준법률행위인 것 하면 그래서 3번에 요 채무이행의 최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그죠? 찾으면 되겠다.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행위다. 동의, 취소, 추인, 해제로서 단독행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준법률행위는 어체거 관통성인데 그래서 요 3번 요 최고가 들은 것 찾으면 되겠다 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행위다. 그래서 이렇게 준법률행위인 것 나왔을 때는 의체거 관통성 이거 찾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최고와 뭐 거절. 그죠? 뭐 최고와 거절 어체거 그다음에 관통성 통지와 뭐 승인 요거 네 개 들어 있는 거 찾으면 되겠다 하는 거. 그래서 요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 통지와 승인은 관념의 통지. 그래서 의체거 관통성 요렇게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행위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거죠. 2번 이렇게 보면, 자,
다음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1번 역시입니다. 저당권 설정입니다. 설정은 설정적 승계. 자, 설정,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입니다.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다 하는 거죠. 설정적 승계 하는 거. 자, 여러분, 이전적 승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특정 승계와 승계는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있다. 그죠? 특정 승계는 매매, 정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적 승계 중에서 요 포괄 승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죠? 막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무슨적 승계다? 설정적 승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죠?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요 아까 3번은 통지는 아까 저 준법률행위로서 관념의 통지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최고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고의 최고. 요렇게 요것도 준법률행위. 그죠?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요거는 법률행위. 요거는 권리변동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법률행위 효력요건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요건? 효력요건인데, 여러분 효력요건에서 그죠? 자, 전부 다 효력요건인데, 요거 딱 나온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고 행정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죠? 요거는 그냥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효력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2번은 시험 문제 항상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증, 뭐 권리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뭐 이런 거 그죠? 요 세 개 특히 요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한물권의 포기는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요 해지의 해지 이런 거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하는 거. 계약의 해제는 해지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거 꼭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준법률행위 그죠?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와 간염의 통지 어체가 관통성하고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런 거는 꼭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하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하는 거. 그래서 없는 단독행위 요거는 꼭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잘 됩니다. 용어가 의무 부담 행위 요게 핵심이죠. 의무를 의무 부담하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채권행위. 를 가리킵니다. 채권행위 하면 뭡니까? 계약이죠. 그죠? 자, 근데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했습니다.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은 이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처분행위를 처분행위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처분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처분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그죠? 그래서 특히 요건 그러면 처분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채권행위가 아닌 것 하면 이 준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뭐 여러분 알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뭐 설정, 취득 이런 거 그죠? 근데 이 준물권행위는
물건이 아니면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요 세 가지입니다. 채권 양도, 무채상권 양도, 양도 채무 면제. 요 세 개를 가리킨다 하는 거. 그래서 요 준물권 행위도 역시 처분 행위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딱 요 업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결국 이건 채권 양도를 가리킨다 하는 거. 나머지는 전부 다 계약으로서 업무 부담 행위다. 계약이고 업무 부담 행위다. 특히 여러분 아파트 주택 분양 하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분양 주택 분양 하면 아직까지 채권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자, 무효가 아닌 것. 여러분, 자, 요, 그, 여러분 앞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그죠? 그,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인데 준법률행위는 어체그 관통성. 그 다음 법률행위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 이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무효가 아닌 것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또 103조 무효가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도 잘 냅니다. 무효가 아닌 것 하면 결국 유효한 것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그럼 무효가 아닌 것 하면 결국 유효한 것은 자 그럼 1번은 뭐냐면은 자 1번은 통정하여 무효하면 108조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주택법의 전매행위 하면 요거는 단속규정 단속규정을 위반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자 1번은 통정허위 나오면 아 이거는 108조 무효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2번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찾냐면 주택법 그죠? 2번은 무슨 법?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하면 주택법 뭐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이런 식으로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이 나오면은 여러분 그죠? 이런 단속규정이다.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유효하다 하는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유효한 거. 자, 그러면 3번은 뭐냐면 3번은 학교 법인입니다. 학교 법인은 비영리 법인인데 여러분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하면 무효다. 그래서 이런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데 허가 없이 하면은 이거는 단속 규정 아니 당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 하는 거 그죠? 그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고 자, 4번은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핵심 단어는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하면 이것도 역시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그런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6번에서 6번 풀면서 여러분 느낀 게 뭐냐면은 항상 지문에 답이 있다. 지문에 근거를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수사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자, 공무원이 5번은 이렇게 공무원이 나옵니다. 5번은 뭐다? 공무원이 나오면은 돈 대가 연결되면 무조건 103조 무효다 하는 거.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번은 여러분 아까 6번하고는 다릅니다. 6번은 그냥 무효가 아닌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7번은 103조 무효가 아닌 것. 그럼 무효가 되어도 그냥 그럼 유효 찾아도 되고 또 무효일지라도 103조만 아니면 됩니다. 자, 103조가 아닌 것. 다르게 또 하면 103조가 아닌 것인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평생 동안 이혼하겠다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건 103조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번은 거죠. 자, 불륜관계 종료. 자, 불륜관계 끝내면서 해제 조건 나오면은 먼저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다. 자, 근데 여러분 그죠? 103조 설명하면서 자, 불륜관계로 있다가 불륜관계를 끝내면서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 무효. 끝내면서 주는 거는 유효. 그래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 하면 이건 103조 무효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아까 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혼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거 103조 무효. 불륜 끝내면서 해제 조건 줬다가 돌려받는다 하면 이것도 무효. 되겠습니까? 자, 근데 2번 이 해제 조건이 아니라 끝내면서 준다. 정지 조건으로 정여 하면은 여러분 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해제 조건으로 정여하면은 요거는 뭐다? 무효다 하는 거. 여러분 해제 조건은 먼저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그럼 불륜관계 시작하면서 부동산 사주고 나중에 나하고 헤어지면은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은 무효다 하는 거. 근데 끝내면서 준다. 정지 조건 하면은 유효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배맹이에 적극 가담 하면 무조건 103조 무효다 하는 거죠. 3번은 배맹의 적극 가담. 자, 4번 갑니다. 자, 4번은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4번은 중간 생략 등기인데 요 중간 생략 등기는 요거는 단속 규정. 아까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고 제재만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3조가 아닌 것 하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역시 공무원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금전 하면은 이것도 103조 무효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면은 6번, 뭐 7번 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8번 가는데 8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3조가 아닌 거. 1번 과도하게 위약벌 하면 103조입니다. 기억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과도하게 위약벌 하면은 103조. 자, 그 다음에 역시 2번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자,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면 이것도 103조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소송에서 거짓 증언하면 그건 당연히 103조고 소송에서 거짓 증언하면 103조고 소송에서 진실한 증언을 하고서 그냥 돈을 받는데 요거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수준에서 보수를 받았다 대가를 받았다 하면 요거 근데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았다 하면 이건 103조 무효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다 103조죠. 자, 4번 갑니다. 또 나왔죠. 공무원이 됐습니까? 공무원이 돈, 공무원이 대가, 공무원이 돈 나오면 전부 다 뇌물입니다. 103조 무효. 자, 5번 갑니다. 5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5번은 역시 무효입니다. 5번은 역시 무효인데 몇 조? 108조에 의한 무효다 하는 것. 그래서 103조가 아닌 것 하면은 답은 몇 번이 되겠다? 5번이 되겠다 하는 거.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8번 같은 거. 그죠? 그럼 전부 다 무효인데, 전부 다 무효인데, 4개는 103조고, 5번은 몇 조? 108조 무효다 하는 거. 그런 거. 요런 식으로 해서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자, 103, 역시 마찬가지죠. 103조 찾으세요. 이렇게 했죠. 103조 찾으세요. 했는데, 자, 기억 갑니다. 자, 기억은 무허가 임대행위 그대로 유효입니다. 무허가 임대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다. 그죠? 유효다. 무허가 이게 함정입니다. 무허가는 여러분 민법에서 큰 역할을 못합니다. 유효, 무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이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그냥 간단합니다. 보험사고 가장 해서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이건 뭡니까? 보험 사기지 뭐.
봄 사기는 범죄잖아요. 범죄면 몇 조입니까? 103조입니다. 그래서 103조 2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형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라는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무슨 보수가 없다? 성공보수 없다. 만약에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하면 그건 103조 무효다. 형사소송이 처음에 변호사 수임료 그걸로 끝나는 거지, 형사소송에서는 이겼다 더 준다 하면 그건 103조 무효다.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라는 게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성공 대가에서 성공보수 받기로 했다, 요거는 유효. 요거는 유효. 이게 만약에 형사소송이면은 103조 무효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디귿은 민사소송, 그죠? 무슨 소송? 민사소송 성공보수 하니까 유효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103조는 2연, 디귿도 유효. 그다음에 그 리얼로 갑니다. 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잘 알지 뭐 허위하니까 이건 당연히 범죄행위죠. 그래서 103조. 그래서 103조는 지금 어느 겁니까? 니언과 리얼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니언과 리얼 이렇게 해서 3번이 되겠다는 거죠. 막 그렇게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역시 갑니다. 10번 역시 가는데, 10번 여전히 103조 되는 거. 자, 기억 갑니다. 자, 성립 과정에서 강박. 여러분, 앞으로 강박이 나오면, 됐습니까? 강박이 나오면 일단은 유효하다. 일단은 유효고, 뭐 할 수 있다? 강박을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일단은 효력 발생한다. 그럼 강박 나오면 일단 무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강박 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강박하면 무효다. 그냥 강박하면은 일단은 유효하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일단 효력 발생하고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건 103조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1번은 성립 과정에서 강박, 그죠? 2번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나오면 이건 108조. 이건 108조 무효다. 108조 무효다. 그래서 지금 103조 찾아라 했죠. 그러면 기억 니언은 답이 안 됩니다. 특히 니언 조심해야 됩니다. 무효인데 이거는 몇 조가 아니다?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갑니다. 양도소득세. 자, 세금 나오면 이건 단속 규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 등은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 요게 붙어야 되는데, 그죠? 체결한 행위는 요거는 단속 규정. 다운 계약서 단속 규정으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얼 갑니다. 적극 가담. 자, 적극 가담. 그죠? 자, 매도인의 배맹위에 무슨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가담 나오면 몇 조? 103조다. 그래서 결국 103조인 것은 리얼 한 개밖에 없다 하는 거. 그죠? 뭐밖에 없다? 리얼 한 개밖에 없다 하는 것.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리얼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죠? 자, 그래서 10번까지 풀었는데, 그죠? 뭐 11번 역시 마찬가지인데, 11번, 그죠? 11번. 계속 같은 내용이죠. 반사질서 행위에 관해서 틀린 것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항상 어떤 기준 나온다. 기준 나오면 행위가 이루어진 때,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은 또 무효가 되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무효가 되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반사회 질서행위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우리 특히 3번은 그죠? 그 반사회 질서행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예를 들면 그죠? 그 어쨌든 그죠? 그 반사회 질서행위는 부단히 어떻게 한다? 변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 그다음에 4번으로 가서 역시 보험금 부정 편취, 보험 사기, 보험 범죄. 범죄행위 103조. 그다음에 여러분 5번은 적극 가담 나오면은 자, 여러분 5번은 대리인이 적극 가담. 대리인이 103조면은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103조다.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이 그럼 적극 가담 103조 한 사실을 뭐 몰랐어도 본인도 103조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는데, 그죠? 자, 여러분 12번부터는 자, 그러면 여러분 11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 유형을 한번 보는데, 문제 유형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나오는 게, 여러분 제일 앞부분에서는 권리변동, 우리 문제가 나왔던 게 권리변동, 권리변동에서 아까 저당권 순위가 승진되는 거, 이걸 작용을 변경, 그죠? 작용의 변경과 그 다음에 설정적 취득과 이전적 취득, 설정적 취득은 여러분 저당권 설정, 지상권 이런 등등 설정, 취득, 제한물권 취득. 즉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제한물권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은 제한받는 거, 이걸 설정적 취득, 그죠? 하는 거. 그럼 요거는 아예 이전받는 거, 요런 거 기억하고, 두 번째 법률행위.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어체거 관통성. 성인, 그죠? 그 다음에 3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런 거, 그죠? 기억해 주시고, 요거하고 또 이제 계약하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효력요건 아닌 것, 농지취득.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죠? 요런 거. 요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난 뒤에 문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요렇게 한번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유효인 것. 유효냐, 무효냐. 특히 유효한 것. 거기서 잘 내는 게 단속 규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효 중에서 그냥 단순 무효냐 103조 무효냐. 이 단순 무효는 다른 말로 강행 법규 위반 무효,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나 더 하면 이제 이중매매.
단순히 이중매매냐? 단순히 이중매매냐? 103조 이중매매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 기억할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갑과 을이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갑이 병에게 넘어갔다. 자, 단순히 이중매매에서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병. 그럼 103조 적극가담. 적극가담 나오면 병은 취득 못하고 을은 갑을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12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하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자,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병인데 병이 적극가담 이런 말은 없다. 그럼 일단 요거는 단순한 이중매매다. 일단 문제는 단순한 이중매매다. 그럼 이렇게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자, 틀린 거 찾는데. 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말은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자,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은 그러면 이제 갑, 을, 갑, 병, 병이 취득하면 을은 이제 이전 못 받잖아요. 이건 이행불능. 으로서 을은 이제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그래서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을은 최고 없이 갑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2번 다 맞습니다. 틀린 거 찾는데. 자, 3번 가죠. 3번. 자, 3번 가는데, 3번. 병이 을의 배명에 적극가담. 자, 병이 적극가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103조 무효. 그럼 이런 아까 있죠. 을은 아까 있죠. 우리 앞구리에서도 잠깐 봤다시피 을은 찾아오는데 을은 병에게 하면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을은 갑을 대위하여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을은 직접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자, 그럼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우리 본문에서는 그냥 갑, 을, 갑, 병 해가지고 병이 소유권 취득하지만 요 지금 3번, 4번은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다. 이런 전제 조건 하면 이거는 이제 103조라는 전제하에 풉니다. 뭐 어떻게 푼다? 103조 전제하에 풀면 자 어쨌든 병도 취득 못하고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도 절대로 취득 못한다. 선인이더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결국 그러면 틀린 거 5번 되겠네요. 그죠? 자,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습니다. 자,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본인이 103조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본인 병은 됐습니까? 본인 병은 취득한다가 아니고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죠? 그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5번 되겠죠. 그죠? 5번. 자, 그다음에 13번으로 가는데 13번도 역시 같은 내용들입니다. 다 뭐 자, 13번에서는 병이 갑의 배맹이에 적극 가담 이렇게 해서 본문의 103조 틀린 것. 그죠? 갑과 병의 계약은 무효다. 맞다. 그죠? 그럼 을은 병에게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도 문제 풀면 했죠. 갑을 갑병인데 자, 을은 병에게 하면 직접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을은 병에게 직접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을은 직접은 안 됩니다. 자, 결국 을은 갑을 모아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해설이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2번에 대한 해설이 3번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선이더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104조가 되는 경우에는 병으로부터 뭐 정이 선일지라도 치등 못한다 하는 거. 그래서 어른 갑을 대위하여 병과 정에게 말소해서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른 찾아오지만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을의 채권이 금전 채권이라 해야 됩니다. 돈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을이 지금 받을 게 돈입니까? 집입니까? 물건이잖아요. 물건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이 반드시 받을 게 금전 채권이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번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